좋은 교회, 좋은 TV.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싶죠.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. 우리 안에 남아있던 죄의 습관 때문인데요.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데요.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.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거룩하게 구분해주는 성막 덮개에 대한 말씀입니다. 이 성막 덮개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보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보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고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. 우리가 성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로만 읽다 보면 감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인 성막의 모습입니다. 생각보다 크고 또 생각보다 작지요. 이 성막 가운데 성소가 있습니다. 이거를 성막이라고 하고 또 성소라고도 하는데요. 어떻게 보면 이 울타리 전체를 다 성막으로 보기도 하고요. 가운데 있는 이 건물만 성막으로 보기도 합니다. 어느 것으로 말을 하든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. 이 성막의 절단면을 보면 들어가자마자 좌우에 촛대와 진설병이 놓여져 있습니다. 그리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놓여져 있고요. 그 분향단 뒤에 있는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가 있지요.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. 이 성막은 좌우에 널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. 그리고 하늘은 뚫려져 있는데요. 이 뚫려져 있는 하늘을 덮기 위해서 성막 덮개가 있습니다.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성막 덮개에 대한 말씀인데요. 성막 덮개는 총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인 가장 안쪽에는 여러 가지 실로 꼬아 만든 그 휘장으로 덮으라 말씀을 하시는데요. 1절 말씀입니다.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 휘장을 만들지니 하나님께서는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 이 네 가지 실을 꼬아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만든 휘장을 만들라 말씀하십니다.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외치는 천사들인데요. 그 천사들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게 하십니다. 이 열 폭의 휘장은 길이가 28규빗입니다. 12.6m 정도의 길이고 그 한 폭은 4규빗입니다. 1.8m 정도가 되는데요. 1.8m로
12.6m 정도 되는 기다란 휘장을 만드는 것이죠. 이 기다란 휘장을 다섯 개를 연결합니다. 그리고 또다시 기다란 휘장을 다섯 개를 연결해서 크게 두 개의 휘장을 만들게 되는데요. 그 큰 두 개의 휘장을 연결고리들을 달아놓고 그 연결고리 사이에 갈고리를 만들어서 하나의 큰 휘장이 되게 만듭니다. 그러면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눠지겠죠. 그런데 이 수놓은 10폭의 휘장, 5폭, 5폭 이렇게 10폭이 되었는데요. 그 가운데 나뉘어져 있는 그 고리를 지성소와 성소의 경계에 두게 만듭니다. 그러니까 약간 비대칭이 되겠죠. 지성소가 한 10규빗 정도 되고요. 성소가 20규빗 정도 되니까 5폭, 5폭의 중간을 이 지성소와 성소가 나뉘어지는 그 중간에 5폭과 5폭을 연결해주는 갈고리 부분, 그 부분에 또다시 휘장을 거는데 이 휘장을 가지고 지성소와 성소가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. 이렇게 수놓은 휘장을 먼저 덮게 되고요. 그 위에는 또 다른 휘장을 만들어 덮으라 말씀하시는데요. 7절 말씀입니다. 그 성막을 덮는 막,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치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,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수놓은 휘장을 덮도록 염소털로 짜 만든 휘장을 만들라 하십니다. 이 염소털로 만든 휘장은 11폭이 됩니다. 아까 만든 것은 10폭이었죠. 한 폭이 더 긴데요. 이 11폭을 5폭을 묶고 또다시 6폭을 묶어서 그 중간을 롯 갈고리로 연결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폭입니다. 아까 만든 것보다 한 폭이 더 넓은데요. 그래서 성막의 입구에 반폭을 떨어뜨리고 성막의 뒤쪽에 반폭을 떨어뜨려서 그 성막을 적당하게 덮도록 말씀을 하세요. 그리고 그 길이도 아까는 28규빗이었는데 이번에는 30규빗으로 만들어서 성막의 좌우가 완전히 덮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. 이렇게 수놓은 휘장과 또 그것을 덮는 염소털로 만든 휘장을 말씀하신 후에 또다시 두 가지의 덮개를 말씀하시는데요. 14절입니다.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.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입니다. 양의 가죽은 약간 흰색을 띠게 되는데요. 붉은 물을 들임으로써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하게 만드네요. 또다시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으라 말씀하십니다. 해달이 어떤 동물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물에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비바람에 매우 강할 것이에요. 이렇게 네 종류의 휘장과 가죽으로 이 성막을 완전히 덮도록 명령을 하십니다. 이것은 바로 우리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완전히 구별된 성막을 만들라 하시는 것이죠. 어떻게 보면 죄악된 세상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없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덮는 이 성막을 만들라 하셔서 이 성막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. 이제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오셨습니다.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?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인의 몸에 들어오실 수가 있을까요? 바로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고 늘 성령 충만하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너무나 연약하지요.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연약함을 채우십니다. 우리가 할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.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
그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. 오늘도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온전한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좋은 교회, 좋은 TV.